이 말이야 망구야 뭐야? 할리 딸라 오 할리 방아 이 자식아! 아랑 하나 꽂아주고 요거는 비예요. 요 아이디는 되죠? 예. AID로 할 때는 이빨 타면서 하기 좀 힘들어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예. 자, 뭐죠? 본진 면허 파일럿 3개하고 승리 200개 가능할 거야. 홀리 딸라일레이. 예? 상황에 맞는 미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상당히 상황에 맞는 미션이죠, 그죠? 예,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예, 상당히 이렇게 상대 종족도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상황에 맞는 이렇게 미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를 춤추게 합니다. 막말로 인정? 그것은 막말로 씨빈덩입니다. 예,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막에 한번 적어볼게요. 매너 파일럿 3개하고 승리. 상대 본진의 매너 파일럿 3개 받고 승리. 요런 거 좋죠? 그죠? 예. 느낌 아니까. 과거. 감사합니다. 미션 감사드리고요.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본진 매너 파일은 3개하고 승리. 쉽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한번 가보도록 하죠. 5시에 있어야지만 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미션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고요. 5시 없다 그러면 짤탱이 없습니다. 홍콩 가는 거예요 그냥. 오 샤달라 퍼크 홀리 퍼크. 그죠? 예, 5시 없네요. 이러면 자퇴인 거죠? 예. 나 가스 언제 올려? 어이 사된 겁니다. 완전 사된 거예요. 지대로 사됐다. 파일럿 3개 언제 짓냐? 어이 니마 바로 질러 조그만한 생산해주는 모습이고 열로로 여기라도 있어야 돼. 여기라도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여기라. 아이 홀리 딸라일라. 아이씨 이런 미션 걸린 것도 안 되네. 여러분들 마지막 여기 열리네. 어 슈라이미 가라라라라라 젠장 싸버렸죠? 쌌다. 싸버렸다 이겁니다. 지대로 싸버렸어요. 과연 드라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막말로 인정? 일단 올라갔다. 일단 올라갔다. 파일럿 추가하자. 가자! 일로 와! 매너 파일럿 막아 이 자식아! 박아! 야 빨리 박아 뭐해! 빨리 박아 이 자식아! 나 이런 홀리 딸라일라 나이씨. 아 존나 아깝네. 자 다같이 까비 알론소. 까비 알론소고요. 죄송합니다. 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깔끔하게 실패했네요. 그죠? 아 나 까비 알론소네. 존나 아깝네. 아 존나 아깝다. 정말 까비 알론소입니다. 그죠? 에, 느낌 아니까 정작 다시 왔네. 이런 젠장. 아 팔로 막혔어. 젠장 실패했습니다. 그죠? 에 나고 조그마다 생산해주는 모습이고. 어 마우스가 왜 이렇게 난리냐? 이게 아니랬는데 센서가 뭐 문제 생겼나 왜 이래? 20만원짜리 마우스가 어이? 아 좀 불편하네. 난리네 자꾸. 그러지 말아줘야겠죠? 내가 너 마우스 빨리 하나? 아닌데 느낌 찝찝하네. 일단 미션이 지금 일단은 실패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기운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막말로.
예? 아, 눈 떨어진다. 교분이 싫다. 그러니까 로봇이 일단 올려주고 해, 그죠? 예. 랄레폰 잡아주고 아빠랑 가봅시다. 렛츠고. 아빠 갑니다. 4분 아직 좀 덜 됐어요, 그죠? 아 이거 마우스 이거 산지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센서가 망가지는 거는 아 너무 큰 타격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썼을 텐데 내가. 자 마박 해줘야겠죠, 그죠? 두 게이트로 후드를 막았으니까, 그죠? 그럼 컨트롤 신의 컨트롤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신의 컨트롤 갈게요 그 대신. 선방 맞았습니다. 자태는 이럴 때 빼면 안 돼요. 선방 맞았을 때 빼면 안 돼. 아, 잘 됐다. 오, 좋됐다, 좋됐다. 잘 됐다. 쌌다. 쌌다. 개오바이트. 잘 됐다. 홀리 딸라이. 아, 개잣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 미션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너무 흥분 빨았네. 오우, 지게랍. 정신은 차려줘야겠죠, 이 자식아. 그죠? 에. 아, 나 사태 보네. 조금 흥분했습니다. 그죠? 이성을 약간, 쉽게 말하면 이성을 약간, 잃어버렸다. 그죠? 이성을 잃으면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 어, 생통이 맞는 거죠? 아, 마우스 날려. 짜증난다,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네. 이거 게임할 때 이거 진짜. 아, 집중 되게 방해되는데. 큰일 났네. 마우스 날리는 거, 이거. 원래 아니랬는데. 오, 샬랄라. 드라곤 살포시 생산해주는 모습이고요. 와, 이거 4 됐는데요? 일시적인 기분 탓인가?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이 비싼 마우스가 순식간에 센서 고장날 리가 없어. 스키라만 먹일게요. 일로 오세요. 어, 좋됐다. 오, 지게라 불라. 오, 샬라야, 봉다일러이. 여러분들 이거 승리 미션 없습니까? 막말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딸라일라. 오우 쉣. 어, 잘 됐는데? 진지하게? 오우 쉣. 가자, 한 방밖에 없다. 이기면 100개 준다고요? 예? 아, 이기면 100개 준다고요? 예?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컨트롤러 미칠 듯한 컨트롤러 한번 랠리폰 찍었고 일단은 가자. 컨트롤 가스잃어버려. 컨트롤 가스잃어버려. 오우 샬라요. 승리 미션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인정.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스파디 러브. 어, 내 맘속에 포리 러브. 홀리 딸라일레이. 아이씨! 뭐해! 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야! 할리 딸라. 오. 오 마이 갈라밀라 갈라밀라 갈라라라라. 하우젠트 팔루샤다 라카라카라.
와, 마 이거 살발하네. 농담 아니고. 어잉? 어잉? 살발하구만. 옥초보까지 뽑았네. 킹덤킬러께서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나 지금 쌀 것 같거든요? 농담 아니고.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상태에서 가난하게 플레이해야 될 것 같아. 오씨, 셔틀인 줄 알았다.
오케이 이겼다. 와야. 홀리 딸라일레. 아 게임하면서 좀 쌀 뻔했네요, 그죠? 어, 저도 여러 번 쌌습니다. 제 방송을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대가 좀 많이 나가더라도 이렇게 또 힘 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또 여러분들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 느낌 아니까. 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에, 뭐 가보도록 하죠. 자, 상대방 APM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APM 400대까지 올라가네요. 여러분들 500까지 올라가네요. 상대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단은 MMR 점수 자체가 저보다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A에 근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일단 아니었어요. 기본 방어로, 그죠? 예, 일단 초반에는 좀 속도를 빠르고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 APM이 상당히 빠르네요. 아 엄청납니다. 놀랄 노짜네. 상대 패사 오늘 14질럿. 자, 그러면서 바일 올라가고 있고요. 초반에는 뭐 특별히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자, 3 파일럿 미션이었는데 그죠? 조금 아깝게 됐죠, 그죠? 일단 질렀으니까 올라갔고요. 이때 한 마디로 시간을 갖다 좀 끌면서, 그죠? 원 파일럿 성공했고요. 2000 성공했고, 그다음에 3 캐라 톱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3 캐라 톱스로 들어가기 전에 또 잡혔습니다. 이때죠, 그죠? 얘가 좀 비켜놨어야 되는데 비키진 않았어요. 좀 시키만. 그리고 얘가 들어왔죠, 그죠? 아이고 까비 알론소고, 그죠? 수고하셨고요. 사태 버렸지? 예. 그러면서 후속 2게이트 그리고 4업까지 돌리고 있는 모습. 상대 1게이트 4업 드라곤이 좀 더 빠릅니다. 목이 조금 아프네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좀 목을 좀 많이 무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상대 3게이트 3게이트를 일단 늘려주고 있고요, 그죠? 와 이거 사실 이거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막말로 상대 3게이트 3게이트 로보. 자 이때 제가 너무 과감하게 들어갔나요? 막말로 그죠? 아 이때 너무 과감하게 들어갔다. 사실 여러분들 이때 싸먹기 사실 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지지를 쳐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게임력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지지를 쳐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넥서스 바로 취소했죠. 본 쪽에 2게이트 올렸죠. 그죠? 예. 와,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었냐 근데. 농담 아니고. 하, 기가 막히게 나왔다. 와, 질질 싼다 싸. 그럼 상대에 업종 더 롤을 주고 있고요. 와 이거 이긴 것도 신기하긴 하네. 질러 독이 섞어주고 리바나 생산해. 홍보대사 영훈님 123개 감사합니다. 투파일런 성공 키키키. 아이고 홍보대사 영훈님께서 투파일런 성공 별풍선이라고 별풍선 123개 선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홍보대사답다. 감사합니다 영훈님. 감사합니다. 역시 홍보대사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때 스킬을 먹이려 그러다가 잡혔다 끝났습니다, 그죠? 예. 여기 만약에 상대가 강행해가지고 만약에 잡았다 그럼 경기 끝났어요. 막말로 상대 넥서스까지 꽂았고요. 리버까지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질질 쌉니다. 거기다 업종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최악의 최악의 최악이죠. 바로 내려갑니다. 거기다 셔틀 1자사 강했죠. 리버까지 잡혔어. 와씨 와 이거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들 진지하게. 예?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셔틀에 리버에 와 뭐냐 이거. 와 좀 심한 거 아닌가? 와 이거 어떻게 이겼냐 진짜 진지하게. 오리노시로 갑니다. 할 게 없었죠. 이때 신컨 들어갑니다. 신컨 목숨 걸고 컨트롤 들어갑니다. 목숨을 건 컨트롤 몇 마리는 리버 찍어줬고요, 그죠? 몇 마리는 싸워주고 목숨 건 컨트롤 컨트롤 다 잃어버렸죠. 리버 땄습니다. 슈퍼 컨트롤로 사실 이때 사실 쉽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만 리버가 튀어나오면서 중앙에 맞고 아 이씨알라 퐁 다일러 아
없지 깨라플라. 아, 나 젠장. 자, 이러면서 무게추를 갖다 다시 바꾸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에. 결국 밀어냈어요. 밀어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상대 지금 당황했죠? 여러분들 인정? 어, 인정. 상대 지금 당황한 겁니다, 여러분들. 밀리지 않아야 될 상황이 기적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당황을 한 거라. 맞죠, 여러분들? 예. 제가 컨트롤 갖다가 진짜 신컨으로 했거든요. 농담 아니고. 진짜 신컨이었어, 방금은. 그러면 셔틀 소급. 궁녀지책이죠, 여러분들. 맞죠? 예. 어쩔 수 없이 찍은 소급이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멀티 찍고. 저는 상대가 사실 올인할 줄 알았어요. 앞마당 멀티 안 먹고, 올인할 줄 알고 프로브를 갖다가 안 찍었단 말이에요. 최대한 병력으로 짜냈는데 상대가 멀티를 찍은 거라.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나중에 보시면 좀 멜랑꼴랑하게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들 상대가 인구수가 더 많아요. 맞죠? 여러분들 정황적으로 보면 제가 더 유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상대가 인구수가 더 많다니까. 인구수가 더 많은 이유? 프로브를 안 찍었어요. 제가 안 찍은 이유? 상대 올인할 줄 알고. 상당히 가난하죠, 그죠, 여러분들? 프로 많지 않아요. 듬성듬성합니다. 듬성듬성해요. 앞마당이 지금 이거 이 정도밖에 못 보내잖아, 그죠? 여섯 마리밖에. 상대 셔틀 소급. 자, 소급 좀만 빨리 올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활성화하면서 인구수가 다시 역전됐죠, 여러분들, 그죠?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업저버로 상대가 지금 제 위치를 여러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드라곤을 갖다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왜냐? 내 드라곤 움직이는 거 아니까. 그죠? 보시면 맞죠, 여러분들? 저는 안 본 상태에서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갖다가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상대는 지금 저를 보고 움직이는 거고, 마치 저는 상대를 보듯이 지금 움직인 거예요. 최대한 움직인 거예요. 이쪽으로 올 것도 생각하고, 왜냐면 이 꾸물꾸물거리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인구수가 동일해졌죠? 맞죠, 여러분들? 인구수가 다시 동일해졌어요. 왜냐? 상대 프로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저는 프로브가 지금 없잖아요. 맞죠? 예. 맞죠? 프로브를 원래는 뭐 더 찍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대가 올인 올 줄 알았는데 올인 안 오더라고요. 업적으로 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상대도 이제 운영을 간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워낙에 가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옵저버터리도 지금 아직까지 안 올렸습니다. 왜냐? 어떻게든 올인만 막자. 나한테 로션 온 것만 막자라는 마인드로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옵저버터리도 안 올렸고요. 앞마당 가스 이제서야 올렸죠. 맞죠? 예. 근데 상대가 이제 옵저버로 다 보고 있으니까, 혼이 보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은 거라.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인구수 상대가 지금 1이 더 많죠? 그죠? 예. 보시면 어떻게든 막으면서 이기겠다고 했는데 상대가 이제 멀티 먹고 병력을 생산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업적들이 올라갔고요, 그죠? 현재 인구수 거의 비슷하죠, 그죠? 자원량도 비슷하고. 이제서 저는 프로브를 좀 채워줍니다. 맞죠? 공격을 타이밍이 지나갔으니까. 맞죠? 이제서 프로브를 좀 채워주는 거예요. 업적으로 상대 보고 있죠. 드라곤 한 두 마리 생겨났고. 자, 여기 빈틈을 갖다 비집고 들어오네, 이 양반이. 업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떨궈주고. 이때 셔틀 일자사를 먹여놨는데 자, 잡히진 않았어요. 상대 컨트롤도 나쁘지 않았죠. 여기 지금 드라곤을 펼쳐놨었는데 숨은 공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시간을 시선을 끌면서 들어오겠다는 마인드예요. 맞죠? 상대 게이트 6개, 그죠? 보시면 양방치기입니다. 근데 이걸 컨트롤 해줬어, 상대가. 여기 있는 거 보고 컨트롤 리버 지렸죠? 예. 리버 지렸다 인정? 인정 지렸다. 엄청난 심리전, 가축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업적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상대 여기 멀티 찍었네. 근데 이 양반도 지금 많이 당황했네요, 여러분들. 당황했다는 게 지금 넥스 지금 방칸 왼쪽에 방칸 오른쪽에 졌습니다, 그죠? 예.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했다는 것은 저의 어떤 저항, 그죠? 저의 어떤 저항이 상당히 거셌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못했다기보다는 상대가 이제 스스로 이제 바지를 내리고 반스를 벗게끔 제가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절대 상대가 못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센터 쪽에 다시 한 번 결집. 자, 셔틀은 일단 죽였고요. 셔틀만 터트린 상태에서 뒤로 뺍니다. 뒤로 빼고 리버 떨궈서 아케이트를. 자, 지금 현재 상대가 지금 바럽까지 됐어요. 바럽까지 템플러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바럽이 일단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싸워줘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에 보시면 여러분들 셔틀 소금도 지금 찍지 않았어요. 그만큼 최대한 지금 지어 짜내고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견제도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 자, 다시 한번 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찌르네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셔틀 입사 먹여줬고요. 그러면서 상대는 또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그죠? 이 타이밍에, 자, 일단 리버는 잡아냈고요. 다시 들어오는 거 컨트롤 신경 써줘야겠죠. 리버 컨트롤 잘 보세요. 때릴 거 알고 한방 태우고요. 다시 태우고요. 지렸죠. 셔틀 트리버 이거 살린 거 지렸죠. 이거는 제가 목숨과 같이 다뤘습니다. 방금 방 같은 경우는 이거 잡혔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게임 끝납니다. 자, 트리버 상대도 태우러 갔고요. 이제는 볼 필요가 없죠. 프로브도 지금 꽤나 잡혔고요. 가난하고 본진도 말랐습니다. 그죠? 자, 상대 9시까지 돌아가고 있었네요. 그죠? 예. 다른 거 생각할 거 있다? 없다. 이때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컨트롤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스케로 날라온 거 봤죠? 스케로 떨궈주고 리버 컨트롤 들어갑니다. 묵직하게 상대 반스 버섯도 일잔. 자, 상대 일단 반스 먹기 시작했고요. 그럼 상대 템플러 카드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크로만 막자라는 생각, 굳은 심지. 그러나 센터 쪽에 옵조가 하나 있었다는 거, 이럴 때를 대비해놓고 역다크를 대비해서 옵조도 미리 하나 뽑아놨다는 거, 가지러버려. 심지어 두 마리까지 나오네요. 그죠? 예. 느낌 아니까 잡아내면서 들어갑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엄청난 억울한 패배라고 볼 수 있겠죠. 9시도 돌아가거든요. 상당히 억울하게 패배를 했다. GG. 이렇게 된 상황이었다 라는 겁니다.